총선 소식 이어갑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부산 경남은 전에 없는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은 힘이 실리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지역 민심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전지로 꼽으며 지지를 호소했던 진주갑 선거구. 이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40% 상당을 득표했지만 국민의힘 박태출 후보가 당선되며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의 공세,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민심의 무거움과 진주 시민의 기대가 동시에 다가온 선거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보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3파전이 벌어진 진주 을에서도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경남에서 접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선을 막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PK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숨어있는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냈습니다. 보수층 내부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산 해운대 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해운대 을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연제에서는 진보당의 바람을 잠재우면서 김희정 후보가 당선됐고, 특히 장예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 단일화에 실패한 부산 수영구에서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수영 구민들이 보수 분열을 막아내고 저희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출구 조사를 무색해한 보수층의 막판 결집은 부산 경남 보수층의 조용한 민심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